네, 반갑습니다. 2월 22일 언론에 넣어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강연에 있습니다. KTX 광명역 대회의실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2월 23일 주식 강연회 KTX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로 오셔가지고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마다 많이들 오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MTN에 문의 전화를 많이 하신대요. 뭐 선착순이고요. 자리를 뭐 이렇게 번호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고, 뭐 전체적으로 뭐 강연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트렌드라든지 트렌드, 그리고 좀 강의 내용 말씀드리면 안에서 테마와 트렌드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오늘 코스피는 0.08%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일단 0.5% 빠졌어요. 빠져서 마감했고, 중국 증시 오늘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증시가 0.16%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환율은 1124원 68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초안이 일단은 작성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반면에 또 미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좋았다면,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또 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적인 실패로 와닿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냥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뭔가에 대한 이유를 좀더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름 없어.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냥 건전한 조정인데, 야, 일단은 경기 둔화 우려됐다고 이걸 갖다 붙이자.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을 뉴스를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경기 둔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벤 버냉키, 자넷 옐런을 약 12년 동안을 양적 완화 시대를 겪어가면서, 그땐 경기가 좋았습니까? 미국 경기 안 좋았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가 좋아졌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의 경제 지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돼. 그냥 지금 제롬 파월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실패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결론까지 도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만 된다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유럽에 대한 악재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서의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나가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악재라고 그냥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일단 경협주가 반등 나왔어요. 어제 방송 보셨죠? 말씀드렸어요. 빠질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는. 오히려 빠질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잘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빠진다고 해서 종목을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결국에는 경협주라는 것도 일종의 테마성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고 꾸준하게 이슈화가 될수 있고 꾸준하게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메가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협주의 반등은 어떤 것을 뜻할 수 있느냐? 결국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종목군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판을 조금 제가 바꿔놨어요. 오늘 금강산 관련주들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도 반등 다 나왔거든요. 그 철도 관련주 반등 나왔고, 전력 관련주 여기 없는데 나왔고, 오늘 남북 농업주 반등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의제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 탄력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진짜가 가려질 수 있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거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관련주 다 들고 가셔야 되고, 다음 주에 대한 반등을 한번더 기다려보자. 한번 더. 지금은 이런 움직임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밀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의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진짜 나타날 수 있는데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 그 DMZ 관련해서 이제 지뢰 제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좀더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종목군들은 좀더 눈여겨보시고요. NNT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서 반등 났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더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봉 형태를 띌지,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나타낼지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한 3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쉽게 빠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쉽게 빠진 자리 아닙니다. 반등 넣을 수 있고요. 신고가 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쪽이 현대 일렉트릭.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아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분 구조가 아산재단 보이시죠?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 설비 관련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이슈 될수 있습니다. 큰 종목으로 LS 한전 이런 거두 가지는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들 많잖아요. 선도전기나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것들. 그 전력 공급 관련한 업체들도 다시 한번더 눈여겨보는 전략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성공단 다시 재개되려면 전력 설비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기관 포트폴리오 재편 역량이다라는 건데, 하여튼 시장의 문제는 참 언론도 문제지만 이런 기관 애들 정말 참 싹수가 너무 노래요. 자, 일단 이 2차전지 주들 오늘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우려했던 바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뭐랄까요,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부담감을 느끼고, 또 2월 달 말에 다다르다 보니까 기관에 대해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여기 삼성 SDI하고 오늘 코스모화, 일진 머티리얼즈,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요 71,000, 72,000짜리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저항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좀 힘들 거고, 마찬가지 삼성 SDI도 25만 원대 요 자리를 돌파를 못했고 지금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그쵸?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자기는 또 좋은, 뭐랄까, 리포트를 막 쓰면서 한편에 또 팔고 있어. 결국에는 고소득 칠때 밑장 빼는 애들이야. 자, 또,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죠. 결국 앞에서 빠졌던, 오늘 또 결국이란 말을 또 많이 썼네. 미안합니다. 자, 요런 자리에서에 대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려면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한미약품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한미약품 같은 주가도 우리가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 한번 크게 퉁 떨어진 자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때 뭐 기술 수출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계약 해지됐다라는 뉴스였는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번만에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항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미 약품도 이런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의 실적적인 분위기로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 올라갈지라도 넘어가서 오랫동안 버티기는 힘들다. 거래량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으로는 힘들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계속 아까 코스모 화학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많이 샀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차트로 봐야 됩니다.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투매성 물량이 여기서 또다시 발생하고 넘어갔거든요. 지금 요거 넘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15,900원, 15,800원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 지지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때는 이탈로 보고 조금 끊어내는 전략,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바이오주 역량인데, 드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오늘도 조금 빠졌는데, 야,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에는 기관과 지금 외국인의 실적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좀 했어. 보니까. 외국인이 특히 더 알고 있었고, 지금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요번에 매출액이 22%가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연결 실적이 있지만,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밑에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요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인데, 요런 부분 자체 시장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거를 이제 쉽게 제가 제 선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말을 조심하게 돼요. 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자유예요. 자, 시장 가격 인하는 뭐냐면, 레미케이드 아시죠? 레미케이드가 이제 존슨 앤 잔슨사의 제품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복사약, 제네릭이, 그,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요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입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는 것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리미케이드 가격을 낮춰버리면 얘네들이 더 낮춰야 돼.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유통구조 개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변수. 그러면 이런 오늘의 실적 발표를 얘네들이 시간 자체가 언제냐면, 오늘 장 마치고, 그죠? 그래서 이게 3시 56분에 발표했거든요. 그럼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다시 한번 줍니다. 그것이 월요일 장에서 하락 출발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장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닥을 좀더 다지는 여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65,000원 밑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만약에 다지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주가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의해서 결산이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 자체를 좀더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빠져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여타의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욱더 팽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더 보수적인 관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관망에 대한 자세를 조금 취할 필요가 있다.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라젠도 뭐 4분기 실적이 좀 좋긴 어렵죠. 사실 냉정하게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간에 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봐요. 지금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이미 3% 정도 빠졌는데, 이게 월요일 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럼 코스닥도 750포인트, 이것도 지수와 또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750포인트 요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딱 찍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것도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조정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조정 들어온다는 것은 나머지 또 IT주들이 지수를 또 지키기 위해서 반등 넣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봐야 되죠. 시장을 한 개만 툭 떼가지고 내 종목만 잘 가면 돼.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나비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또 다른 부분에서의 상호 연관돼가지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을 하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난 다음에 바라본다면 우리 대응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의 수 없이 시장을 봤을 때는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면 대처를 못해요. 대처를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따라서 IT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좀더 바이오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시선을 좀더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저기서 바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규적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 시장 부담감이 반영됐다. 재료에 의한 상승을 전망한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750포인트였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30포인트, 2000 요 자리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왔어요. 요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파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돌파하기. 근데 다시 한번더또 올려냈어요. 이것은, 뭐랄까요? 다음 주에서도 뭔가에 대한 투자 심리를 돌려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어때요?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총 상위주, 시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랑 달라.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런 뭐랄까 시가총액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선물 옵션 시장을 조정을 가능한 거라요. 그러니까 지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잡아주는 모습들은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재료적인 부분에서의 과정.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 올라버리면 IT 종목군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바이오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같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이 뚫기 힘든 자리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대신 코스피가 수급적인 부분만 뒷받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더 집중된다면 지수적인 부분은 올라갈 수 있다. 한정된 부분에서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이지바이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이지바이오도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엄청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자회사들이 정다운, 오늘 급등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자, 이지바이오가 대주주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급등 났던 게 옵티판, 이런 것들도 이제 뽑아내고, 이것도 이지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팜스토리 이런 것들 바닥에서 어제 급등 나왔는데 이것도 이지바이오고. 근데 결국에는 이지바이오는 안 움직여.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거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종목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조금씩 돌리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회사에 대해서 또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기업, 그리고 사료에 대한 매출 자체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는 정말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금은 쉬면서 이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비해서 사실 상승폭은 이 한국콜마가 더뎌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지금은 거북이지만 지금은 거북이일 수 있지만 꾸준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OEM이나 ODM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서 CJ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락 자체는 일종의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돌아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돌아서 올라오는 건데 지금은 충분히 추세적인 부분이 상승 전환이 됐다고 보고 지금 상승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거지 결국에는 꾸준한 상승 자체로 이어질 수 있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우직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어서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제가 강연회 때도 요거는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제일기에 이런 기업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하단에서 나오는 물줄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돈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음봉에 터지는 것을 그냥 매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체결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매수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도를 할때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야 하지만 체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거래량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거래,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돈들이 대부분 이런 하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도 물줄기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의 물줄기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강한 지지선으로 동반되고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이런 종목 많습니다. 다 그래요. LG생활건강도 물줄기를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이런 물줄기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LG화학. LG화학도 길게 보면 어디예요?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들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 시점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도전기입니다. 우리가 경협주가 많은데 이게 요번에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그 비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공급,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보셔야 돼. 왜냐하면, 뭐, 경협주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흘러내리는 계좌주들도 한 번씩 붙어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도전기라는 부분을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요거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비중을 실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앞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던 자리에서 급하게 올렸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요거는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경협주가 움직인다면 선도전기도 이번 상승에서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 이 종목군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다 빠졌어요.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에 OIS, 뭐 AF 관련 업체인데요. 손떨림 보정장치 이런 것들이죠. 지금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카메라주들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조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큰 반향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타고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OLED 장비주들도 그렇지만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모처럼 이런 상승 랠리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상승이 좀 올라갔다가 빠진 건데 그런 이런 음봉 자체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종목이 많습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하고 뭐 자화전자도 뭐 AF 관련 업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AF 관련 업체고. 또 뭐가 있나요? MCNEX 그죠? 그리고 성우전자 뭐 이런 기업들 다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다들 조금씩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흐름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 우리가 바이오리듬도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시장이 수요일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음이 조금 업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참여해야 되겠다. 뭔가에 대해서 수익을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흐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전일, 전전일날 강조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밑에서 크게 매집을 했던 애들이 지금 자리에서 10억 수익을 낼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시장을 계속적으로 내 흐름으로 맞춰줘야 돼요. 내가 시장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가격을 내 쪽으로 끌어와줘야 됩니다. 내한테 시장을 맞춰야지만, 내가 시장을 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내가 시장을 맞춰버리면, 시장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일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최대한 내 쪽으로 맞춰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넘어갈 때도 조금은 그래 꾸역꾸역 참으면서 어차피 이건 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내한테 확실하게 뭔가가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그때 조금 더 뭔가를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맞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가격을 계속 안 맞추다 보면 수익으로 넘기기가 힘들어요. 팔려고 하면 계속 아쉽게 되고 수익이.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돈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돈을 최대한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리게 되는데 돈을 벌려고 쫓아가다 보면 돈을 잃게 되는 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처 계시는 분들 내일 강의에 오셔가지고 함께 만나서 그런 많은 얘기들 들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